진짜 밤문화의 결정체.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느낌? 저는 마이애미로 가고 있습니다. 마이애미! 주차비는 여기다 내고 여기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.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엄청 한산해요. 다 클럽 갔나? 지금 11시 반인데 해피아워예요. 대부분 해피아워 하면 5시? 7시? 이럴 때잖아요. 여기는 지금이 해피아워입니다. 뭐 상술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요. 이렇게 완전 큰 마가리타를 팔고 있습니다. 완전 커요. 이만해 이만해. 여기는 마이애미 클럽 중에서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. 저기 춤춰요 언니들. 오션드라이브에는 이렇게 많은 레스토랑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. 약간 촌스럽기도 한 것 같아. 이게 마이애미의 평균 가격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비싸요. 근데 이 가격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. 왜냐면 택스랑 서비스 차지가 강제롭습니다. 이렇게 반값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. 이런 분위기인데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여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촌스러워요. 진짜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? 대부분 앞에서 호객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완전 억양이 스페인어 그 억양. 네, 그런 분위기입니다. 차라리 아직까지 느낌은 동남아시아가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엄청 비싸니까. 우선 저는 11이라는 여기 로컬이 추천해준 그런 클럽을 갈 겁니다.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럽 가기 전에 스시를 먹으려고 잠깐 왔습니다. 마이애미 치즈 엄청 싸요. 두 개 시켰는데 12달러 나왔습니다. 가격은 저렴한데 이 저렴한 가격만큼의 스시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한번 봐야죠. 뭐든지 직접 먹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이니까 먹어봐야죠. 진짜 싸요. 근데 진짜 어떻게 마이애미에서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싸요. 캘리포니아 롤이 3.95달러예요 엄청 싸죠. 뭐 이런 것도 4.25달러. 근데 전 조금 비싼 걸 시켰습니다. 추천받아서 7.5달러. 나름 괜찮죠? 한번 먹어볼까나?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. 가격에 비해서 추천입니다. 여기 동네가 조금 무서워요. 홈리스도 엄청 많고 대부분 흑형들? 좀 무섭습니다. 이런 분위기. 저 아저씨를 믿으면 안 돼요. 저 아저씨 안 돼, 안 돼. 드레스 코드를 못 챙겨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바지를 팔고 있습니다.
여기는 11이었습니다. 근데 얼마 못 있다가 가요. 왜냐면 다 똑같아. 그냥 좀 엉덩이 흔들고 돈 주고 그런 거의 연속이었습니다. 조금 씁쓸했어요. 이런 걸 보면서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진짜 반문화의 결정체 이런 분위기였어요. 약간 스트립쇼? 아닌 스트립쇼? 딱 쇼라고 하긴 좀 그런데 스트립쇼 분위기였습니다. 아마 돈이 가장 쓰레기처럼 쓰여지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. 진짜 말 그대로 돈이 쓰레기처럼 쓰여지고 모여지고 사는 곳이었어요. 돈 막 이렇게 돈 뿌리고 그걸 빗자루로 쓸어 담고 막 발로 밟고 돈이 막 떨어져 있는데도 신경 안 쓰고 딱 진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느낌? 돈 이렇게 굉장히 보는데 영화 같으면서도 엄청 씁쓸했어요. 전 이런 곳이 완전 처음이에요. 아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곳. 저는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로 석양이 아니라 뭐냐? 선라이징 해돋이를 보러 왔습니다. 저는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로 해돋이를 보러 왔습니다.